수리를 끝내고 창고에 도구를 정리하러 간 봉원 씨가 뭔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뭐지? 저 고수님, 고수님, 이 뭐 도끼예요? 아니 등글기예요? 다 내가 또 이거 또 운동 기구예요. 이게 운동 기구예요? 응. 내가 이건... 요즘 내가 요즘 하는 운동이 또, 시, 또 생겼어요. 있어요? 또 한번 봐봐요 한번. 아, 또 이걸로 운동해요? 네. 요것을 내가 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골프공 아니에요? 응. 아, 이 골프 홀이에 홀. 그렇지. 그럼 이건 퍼트. 퍼터. 퍼터. 뉴질랜드에 가장 최근에 개설됐다는 레저 시설 바로 골프 연습장입니다. 역시 고수님답게 디테일이 살아있죠. 놈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 골프를 좀 치세요? 아니,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배울 게 뭐 있어 이렇게 하고 여기다 저기다 놓으면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예, 막 쳐도 되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퍼팅 그립을 알려드릴게요. 퍼팅 그립. 왼손은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잡아요. 아, 예.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오른손은 예, 엄지에다 끼고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 아하. 삼각형 추예요, 이게 추. 근데 추가 이게 추가 말 그대로 이 상태에서 어깨만 들어갔다 어깨가 어깨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만큼 백스윙 했다 그럼 백 퀄로도 이만큼 가야 되고. 아. 이 거리에 따라서 거리도 월면 더 가야 돼. 그렇죠. 좀 약간 물이 조금만큼. 뭐든 시작하면 세상 열심인 것도 타고난 성격입니다. 그렇지. 아, 좀 약해요. 좀 약해. 이게 지금 안 굴러서. 자, 이거 쉽게만 봤더니만은 이거 아니네. 자, 이게 이 정도라 그럼. 이 정도. 봉프로가 직접 시범을 보이려는데 자갈밭 필리에서도 실력 발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확실히 프로는 틀리네. 다음에 퍼팅 연습. 먹고 살기 바빠 운동할 시간도 없던 옛날과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입니다. 아, 좋았어. 아깝이. 아깝이. 됐어. 그렇죠. 와! 정확했어. 야, 이게 들어갈 때 기분이 째진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요. 놀거리가 많으니까 좋네. 야, 집에 퍼팅 그린도 있고 세상에 별것 없는 게 없네 진짜. 없는 게 없는 독보적 산중 생활. 무주랜드니까 다 됩니다.